예, 두 번째 이슈는 바이오 업계의 인력난이 심하다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낸 인력 수급 실태 자료 먼저 좀 언급해 드리면요. 2021년 바이오에스 산업의 부족 인력 비율이 3.4%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가 4.0%로 1위였는데 바이오 분야가 그 바로 밑에 두 번째로 인력 부족한 산업이다 이렇게 꼽힌 겁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봐도 앞으로 이제 2027년까지 10만여 명의 바이오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또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2027년까지 10만 명, 11만 명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네, 이제 바이오 인력을 계속 뺏기고 뺐다 네. 보니까 이렇게 법적 대응까지 진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지난달 8일에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이제 이 롯데바이오로 간 전직 임원들을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전직 대상 전직을 한 직원들 대상으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부 인용이 됐고요. 또 올해 3월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유인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한테 지난달 9일에 또 보냈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이런 인력 분쟁은 작년 6월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출범을 한 후에 지금 1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직 대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그런 임원이었는데요. 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설립이 되면서 다수의 임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력이 이동을 하면 그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겠죠. 네네. 자, 삼성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네네. 네. 10년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열심히 기술을 쌓아왔는데 이게 유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 입장입니다. 지난해 가처분 신청권도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는 이거와 별도로 이제 형사고발을 진행을 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롯데바이오 직원 한 명에 대해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만큼 국내 공장을 두고 있어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국내 몇 안 되는 이제 CDMO,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인력들이 국내에 좀 다수 몰려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력 이동이 막 이루어질 경우에 기업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영업 비밀도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입장입니다. 네, 뭐 삼성의 입장도 일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롯데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채용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어떠한 부정 행위도 중간에 한 적이 없고 정당한 공개 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원 판단도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을 만큼 뭐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일단 뭐 롯데 측과 삼성 측의 입장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인력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바이오 업계 인력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